그 CC예요. 캠퍼스 커플인데 걔네들이 결혼한다는데 저도 이경실 씨 마음처럼 철컥 했어요. 왜냐하면 대학생이잖아. 그리고 직장이 완벽하게 돼도 이제 우리 어른들 생각엔 그렇잖아요.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갈 텐데 이 세파를 어떻게 견디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CC 커플 아 위험한데 근데 이제 사위를 딱 만나니까 굉장히 듬직하고 효자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할 때는 장모한테도 잘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는데 실제로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막 이만한 들통에다가 육개장을 끓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 오니까 그냥 나 한 그릇 줄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. 그런데 펄펄펄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위가 들어오더니 들통을 뚜껑도 안 열고 아주 들통 채로 자기 집에 가져가더라고. 그리고 마누라 때 어머니 집 좀 보세요 그러고 나보고 집 보라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 우리 딸을 데리고 시댁에 거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렸어요. 그 흑돼지 사돈 맞습니까? 아니요 그 사돈 말고 딸의 사돈. 흑돼지 사돈은 아들하고 흑돼지를 잊으세요. 실례했습니다. 육개장 사돈. 네네 육개장 사돈. 이거는 육개장. 아우 힘들어. 메뉴판 가져오라 그래요 메뉴판. 다 육식이야. 네네. 근데 아 육개장을 펄펄 끓는 걸 아이뜨고 이러면서 나한테 한 그릇도 안 주고 가져가는데 채식이니까 아 좀 섭섭하더라고. 섭섭해도 할 수 없다. 어머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러 간다는데 아 그래 아들이 저 정도는 돼야지. 내가 이제 사위가 믿음이 확 가더라고. 그러더니 밤에까지 있더라고. 그러니까 밤까지 내가 집을 봐줬죠. 혼자. 애도 보고. 혼자. 네, 애도 보고. 어머. 근데 이제 시댁에서 그렇게 시부모를 막 잘 모시고 둘이 오더니 이제 아주 피곤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장모 엄마는 뭐 챙겨줄 생각도 없어 보니까.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주섬주섬 나 좋아하는 거 뭐 있나 싶어서 보니까 전부 고기고 채소는 별 거 없어. 왜 이렇게 까다로우세요? 아, 김치 있을 거 아니에요? 김치 떡이라도 좀 사서 먹어야지. 사위네 부모한테만 잘한다라는 거야. 아니 부모한테 잘하면 장모한테도 잘하겠지. 나도 했는데 언젠가는 잘하겠지. 언젠가는.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 할 도리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사위 최고야. 지금은 최고라고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좀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고 반찬의 개수와 기대감과 그러니까. 한 달에 두 번을 준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는 반이라도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.